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 류재성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연말 선물 시즌 제 12월 마지막 할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요.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 전부 다 이제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카드 할인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할인율이 크진 않고요. 일단 알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통화 수단을 USD로 해서 미국 달러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영상이나 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오늘 10시쯤부터 제가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업무 마감 때문에 조금 바로바로 아마 코드 추가는 힘들 것 같은데 예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글을 포스팅하고 신규 할인 코드 같은 거 올리면 이제 글을 다시 영상으로 올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는 이제 링크에다가 수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 이벤트가 없어서 이게 아마 최종 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점심쯤 넘으면 요 이 링크 주소로 방문하면 다시 여기 보고 있는 글로 바뀔 건데 혹시라도 중간중간 코드가 추가돼서 신규 글이 포스팅이 되면 그때 다시 글 주소를 얘로 바꿔놓을 테니까 여기 있는 주소는 즐겨찾기 하시거나 아니면은 항상 수시로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좀 소소해서 뒤에 있는 영상 설명보다 가볍게 이제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다 선착순이고요. 코드별로 이제 한 번씩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4개 할인 코드가 있고 얘는 오후 10시에 한국인 전용 코드가 이제 공개가 되면 또 다른 큰 커뮤니티에서 쓸 수 있는 코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점심쯤 전후로 해서 시간이 돼서 아마 찾게 되면 추가해 놓겠습니다. 근데 오늘 업무가 조금 바빠서 오후 좀 늦게나 아니면 저녁 때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카드사 할인은 이번에는 토스페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대략 한 6%여서 50달러 이상 구매할 때 3달러 할인이 되고 주문 취소해도 사용으로 간주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은 이 금액이 안 맞으면 맞추기 위해서 장바구니에 제품을 여러 개 담아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결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하고 두 개 동시에 적용 가능하고요. 카드 할인은 선 할인이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미리 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스페이 같은 경우는 원화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토스페이 선택하는 시점에 3달러 할인이 적용이 되고 원화로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건 여기는 링크나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알리스 할인 가능한 수단은 상점별로 상점 할인, 상점 쿠폰, 코인 할인 이렇게 모든 상점별로 적용 가능하고 이 금액에 구매인 세이브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 이벤트는 아직 구매인 세이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접하지 못해서 얘는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레이저 가격이나 이제 다른 거 조금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은 최소한으로 이제 적용을 하지만 구매인 세이브가 좀 있어야지 할인이 좋은데 이번에는 딱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 시작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나올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로 할인 한번 적용하시고 나서 여기 있는 코드 중에 하나를 써야겠죠. 그리고 카드 할인 정도 적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 지원금은 이번 달에는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하나에 대해서 쿠폰 여러 개, 할인 코드 여러 개 이렇게 동시에 적용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인 코드는 주문 내가 갔을 때 프로모션 코드라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인 금액 여기 있는 세부 정보 보시면 나중에 이 결제 방법에 토스페이 선택했을 때 이 열면은 즉시 할인에 이제 토스페이가 적용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시 할인 금액이 표시가 돼 있으면 토스페이 할인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열어봤을 때 여기 즉시 할인이 나오고 토스페이는 원화이기 때문에 처음에 달러로 선택하더라도 토스페이 선택하시면 이제 원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인 프로모션 코드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4개 있고 다른 코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벤트가 크진 않아서 나중에 다른 커뮤니티나 큰 코드 있으면 찾게 되면 추가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있는 할인 코드는 전체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고, 여기는 이제 연말 시즌 이 링크에 있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 보시고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발송 상품 같은 경우는 2만원에 3천원짜리 할인코드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토스페이가 예전에는 국내 로컬 상품에는 할인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카드사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스페이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50에 3달러인데 이번 주가 토스페이 위크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토스페이만 약간 더 길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일요일까지 적용이 되고 지금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취소 아니면 결제 실패에도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주의사항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적용되는 거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환율이랑 일반 카드하고 토스페이로 할인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송금 기준으로 나오는 환율하고 카드사 자체의 브랜드 이제 수수료하고 카드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고, 토스페이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앞에 3%, 이게 6%죠. 6% 할인된 금액 적용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12.12 이제 연말 선물 시즌 이벤트 메인 페이지니까 참고하시고, 이벤트 자체는 이제 금요일 오후 5시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전에는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이 적용 안 됩니다.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방문하면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고 할인 코드를 미리 받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하루 특가 같은 경우는 이제 50%는 없고 20%만 나오는데 가끔씩 이제 괜찮은 제품도 있으니까 얘도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행사는 없다 보니까 이제 공통 대첩이나 선착순 50% 쪽을 조금 적절히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제품은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이 안 먹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천원마트가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초이스 데이 이벤트 때는 10% 할인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A+급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안 바뀌었으면 이벤트 기간 동안에 초이스 데이 천원마트 쪽도 10% 할인이 아마 적용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얘도 적당히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천원마트 같은 경우는 제품을 3개 이상 구매를 하셔야 하고요. 신규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신규 가입하신 분은 출시되기에서 제품을 3개 선택할 수가 있고 기본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아니면은 신규 가입하시고 난 뒤에 첫 구매는 다른 제품 구매하시고 바로 천원마트 오시면 무료로 아마 제품 하나 구매가 가능할 거여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딱히 찾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하고 여기는 그냥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각인기 문의하셨던 분이 있긴 한데 이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레이저 각인기가 이제 할인 코드가 있고 카드 할인 적용한 상태에서 구매인 세이브까지가 적용이 되면 베스트인데 이 구매인 세이브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는 구매인 세이브가 약간 적용이 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가격대가 좀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150불 이하 정도로 좀 떨어지면 관부가세가 안 붙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150불이 초과가 되면 내년을 기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내년에도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하고 카드사 이벤트가 진행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긴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적용이 됐었고, 예,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인 좀 타겟팅하는 게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좀 2년 정도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보면 이벤트 규모가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고, 국내 11번가나 뭐 이런 쇼핑몰도 보니까 할인 쿠폰이랑 이런 할인 혜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줄는 것 같긴 하던데, 일단 내년에도 될 확률은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살짝 내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쪽에 질문 남겨주시면 시간 될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를 안 올려놓긴 했네요. 감사합니다.